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아시안컵 조별리그 예선이 열리기 며칠 전 중국 대표팀을 맡고 있는 양코비치 감독은 중국 CC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예선전뿐 아니라 예선전 그 이후까지 내다보고 있다며 원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之前国家队在阿布扎比已经经历了体能储备的阶段，现在距离首场比赛还有6天时间，我们把它当成联赛中一周的准备时间，进行正常的技战术磨合。我现在的想法就是全力以赴准备第一场与塔吉克斯坦的比赛，并竭尽全力拿下比赛，然后一步步打完小组赛。小组出线之后，每一场比赛我们都会当成决赛来踢。 하지만 중국은 1차전 타지키스탄과 0대0, 그리고 4일 후 치러진 2차전 레바논과도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며 불운의 서막을 날리는가 싶더니 결국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개최국 카타르를 맞아서 0대1로 패하며 예선 3경기 2무 1패에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중국 축구의 아시안컵 도전 역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며 쓸쓸하게 광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3차전 카타르와의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본 중국 팬들은 한마디로 간절함을 넘어 절박한 심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팬들의 그런 마음과는 달리 선수들은 또다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자 결국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这他妈不欠人的，一点小气球的欲望都没有，这他妈耻辱！一个球都不进，无限就算，你他妈小气球啊你们！下课，下课，下课，下课！继续战斗，战斗中国队！啊！ Last ten minutes, we made it to go. 杨科维奇下课吧，吴磊，你好意思吗？吴磊，已经结束了，好好讲一讲。三月份，三月怎么办？杨科维奇下课，杨科维奇下课，你不用白说。妈的，又老了四岁。 지난 2002년 중국팀을 맡아 월드컵 본선에 나왔던 밀루틴오비치 감독 역시 직접 현장을 찾아 이 경기를 관람했는데요. 경기장에서 그를 알아본 중국 팬들은 중국이 예선 탈락 위기에 처하자 그에게 이런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다른 조의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처참한 현실. 하지만 중국의 바람과는 반대로 시리아가 인도를 1대0으로 잡고 사상 첫 16강 본선 진출에 성공. 중국은 광탈했고 시리아의 코칭 스태프들은 자국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 16강 진출의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아시안컵 본선에서 1승은커녕 1득점도 못하고 탈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대표팀을 향한 자국 내 여론은 심각함을 넘어 굉장히 험악한 상태입니다. 중국 축구의 레전드로 과거 맨유에 잠깐 몸담았다가 곧바로 실력 미달로 방출된 것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13억 인민의 희망으로 불렸던 뚱팡주어 역시 방송에서 해설을 마친 후 현 중국 대표팀의 실력에 대해 한탄했는데요. 不是说有血性还是没血性的问题，而是说你在场上你要体现出来你国家足球排名的能力，你不能说我踢的还没有塔吉克斯坦自信，这一点不自信。现在的问题是你这个排名是怎么来的？你多少你要体现出来，我赢不了没关系，我可以不赢，但是你的内容踢的要比对方好吧？我是要边路传中，还是说打中路渗透？你什么都没有，就是靠队员自己在上面踢。 一点内容没有，你这哪行？就不单单是态度的问题，我现在觉得踢了这么多年球了，大家其实技战术你踢不出来吗？不可能踢不出来的。 이런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양코비치 감독은 경기 후 짐을 싸고 귀국하는 중국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자신은 선수단과 동행하지 않고 모국인 세르비아로 떠나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중국 매체들은 양코비치 감독이 오는 3월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싱가포르와 홈 앤드 어웨이 두 경기를 지휘할지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소우 스포츠는 아시안컵 탈락 이후 양코비치 감독의 해고 조항이 발동되어 그와 중국의 협력 관계는 끝났다며 그의 해임은 시간 문제라는 보도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분위기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월 24일 북경에 도착한 선수들은 일부 응원하러 나온 소수의 팬들을 뒤로하고 말없이 빠른 걸음으로 거의 도망치듯 공항을 빠져나갔는데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빠져나가는 모습만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축구의 문제점은 단지 감독에만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대 중국 선수 중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오래 활약한, 특히 2002년에는 맨시티 입단에 활약하기도 한 순지하이는 지난 2019년 CCTV와의 대담을 통해 중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유소년 축구가 발전하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中国人，我个人的理解，不是特别的适合足球这项运动，但是中国人应该做到跟同样是黄种人的日本、韩国达到这样的一个水平。但是你看，我们泱泱大国有十几亿的人，为什么会找不出几个这个踢球的孩子呢？反过来问你几个问题：假如说你有小孩，你会让他踢足球吗？ 你的小孩子如果遇到升学考试、学习压力大、作业多，你会让他踢球吗？你的小孩如果你愿意让这些都满足了，他在哪儿踢球呢？学校有场有操场吗？有运动场吗？有运动场，学校让他踢吗？好，这些都满足了，谁来教他呢？ 이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 이에 중국 축구계 인사들이 방송에서 모여 또다시 중국 축구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펼쳤는데요. 중국의 유명한 축구 해설위원인 동루 역시 순지하이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无数次失败之后的总结，都是一样的。如果说一定说什么问题，肯定是青训的问题。这个不用跑，对吧？那我觉得所有中国专业青训的人士，在这次失败面前，或者在 之前的多次失败面前都应该是失败者，足协有领导责任，然后呢，这个教练也有责任，队员也大不进去，然后呢，舆论也有责任，但事实上归根结底是青训没有出人才，你才造成了我们现在三十多岁的人在场上，无人可以代替。我这次谭龙被骂，吴磊被骂，但你知道吗？如果没有谭龙和吴磊。 지난 1월 22일 왕이뉴스는 중국 축구협회가 새로운 지도비를 앞세워 남미와 아프리카 출신 청소년 축구선수 200명을 귀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뉴스를 보도해 중국 팬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향후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도르트문트의 중국 내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으로 도르트문트의 스카우트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직접 유망주를 발굴해 복권성의 아카데미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축구협회도 중국 축구가 3유로 전락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강력한 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 200명 중 10%만 귀화에 성공해도 20명의 선수를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향후 10년 안에 월드컵 본선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인데 설령 이들이 출전한다고 한들 전원 귀화 선수로 대표팀을 꾸리면 정체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그 팀을 중국 팀으로 여길까요? 이번 아시안컵 실패로 인해 현재 중국은 갈수록 더 큰 총체적 난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